네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음문문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멀쩡한 문장에 의문사를 쳐 넣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의문사 적용 음문의 첫 번째 방법 자이 얘기는 뭐냐면요 방법이 세 가지 있다는 의미죠. 우리 지지지지날 시간에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때도 방법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똑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는 문장은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입니다. 그러나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의 문장은 아니었죠. 원래 문장은 당신은 집으로 갑니다. 당신은 집으로? 라는 의문문이 있었어요. 자,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으로 안 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신은 음, 학교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래. 음, 당신은 지옥으로? 그랬더니 또 아니래. 계속 묻다 붙다 지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당신은 간다 어디로? 라고 말하면 되죠. 부잘레 어디로? 라고 말하면 상대가 알아서 이 열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대가 알아서 말하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부잘레 오 이렇게 물어보죠. 부잘레 오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의문문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원래 있는 형식 그대로 두고, 어, 단어를 음사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사 사용법. 이게 프랑스어의 첫 번째 음사 사용하기 방법입니다. Vous Vous choisissez qui? Vous aimez quoi? Vous aimez quoi? Vous aimez quoi? Vous aimez quoi? Vous venez comment? Vous venez comment? Vous venez comment? Vous venez comment? Cela coûte combien Cela coûte combien Cela coûte combien Cela coûte combien Vous sortez quand Vous sortez quand Vous sortez quand Vous sortez quand, Vous sortez quand, Vous sortez quand